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에 뭐 저기 그 자동차 관세 유예 이것도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한 것 같은데 일단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볼까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는요. 뭐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문우신이 와서 회담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디 중국에 와서? 중국으로 와서. 다음은 중국이니까 중국에 와서 합의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뭐 워싱턴 가서 하겠죠. 하고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닥이 다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끝나고 나서 정보통신 관련된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비상사태 때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엊그저께부터 계속 그 GT나 하웨이 관련돼가지고 규제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의 진짜 속내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어저께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됐잖아요. 경제지표 발표가 됐는데 다들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제형을 보면 어제 저기에 보면 있습니다. 마감 시황에 제가 써놨었는데 일단 고정자산 투자가 6.1% 이게 지난달 물론 예상치를 하회했죠. 산업생산도 마찬가지고 소매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매판매는 사스 이후에 최저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고정자산 투자를 볼게요. 뭐 운송장비나 자동차 제조나 비철금속 이런 쪽은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제약, 컴퓨터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죠? 산업생산도 보면 전반적으로 둔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자동차나 이런 쪽은 빠졌는데 하이테크 관련돼 가지고는 11.2%나 급증을 했어요. 그죠?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소매 판매도 보면 자동차나 의류 같은 거 이건 뭐 지난달에 좀 문제가 좀 있었으니까 그 연휴 때문에 뭐 있었고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의약품, 화장품, 음료, 음식료 어제 중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게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시진핑이나 계속 나왔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싼 가격을 싼 임금을 가지고 뭐 저가형 물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부가 가치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내수 부양 질적 성장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세부 항목들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거죠. 이게 달리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IT 부품 대중국 수출이 급증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동안 반도체가 이걸 거의 중국 수출을 대중국 수출을 주도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 흐름 등이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 내수 부양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대중국 그 내수 관련된 내수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장기간에 보면 지금이야 당장의 중국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따이공들에 의해서 가져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향후에는 대중국 수출 관련된 종목들의 대중국 수출도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이제. 이게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와 버리면 특히 5G 같은 경우는 하웨이가 가장 색깔권이나 이런 거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 그 미국이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실리콘밸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미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미국 경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이런 기술주들인데 이것들마저도 혹시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뭐냐면 계속 문제가 삼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국도 지적재산권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를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냐, 뭐 이런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IMF 그래 FTA 협상을 할 때 처음에 법률로 정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이제 이게 그 국내 여론이 하도 안 좋아지니까 이걸 바꾸긴 했는데 중국도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뭐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문제는 이제 그 결과 때문에 일단은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경제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의 소비라든지 산업생산 같은 경우는 특히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그 무역과 관련되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중국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게 된다.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뭐냐면, 관세 부과를 했는데 왜 중국이 피해를 볼까요? 관세 부과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미국에 팔던 걸 125원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체제가 없으면 그 125원에 사야 돼요. 미국 기업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발효를 하기 전에 각 기업들한테 야 너희들 이거 대체제 있는지 다 확인해보고 대체제 있으면 그쪽으로 돌려라.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보고해라. 이게 먼저 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대체제가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관세 발효 이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하게 위축됐던 게 그 이유였거든요. 이거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어저께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었잖아요. 자동차 관세 발효와 관련돼 가지고 시나리오 점검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들 시나리오대로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자동차 관세 부과 최선을 안 했는데 일단은 관세 검토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행정명령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이게 6개월 저기 그 발표한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 돌고 있는 건 이게 보도가 됐는데 그 행정명령인데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거를 나와야 되는데 그 안건이 문건이 유출이 됐어요. 아직 발표 전에 유출이 됐고요. 누군가가 엠바고를 안 지켰구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180일 연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 이거예요. 시나리오 보면 이게 전체 부과했을 때 뭐 쭉쭉쭉쭉 있는데 이거 캐나다, 멕시코, 한국 면제 이쪽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장 좋죠.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들이 이것 때문에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들 위주의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아직까지 보고서가 새 나온 그 내용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 행정명령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거 자랑하려고 우리나라에 온다는 건가? 지식 이후에?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저 생생내고 또 뭐 좀 더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특히나 또 여기에 또 주도했던 건 뭐냐면 미국 기업들 딱 보니까 이쪽이죠. 알파벳. 알파벳이 뭐냐면 딱 클릭을 하면 나오죠. 이거죠. 업그레이드. 홀드에서 바이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목표 주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도 일부에서 또 나왔던 거, 도이치방크가 또 나왔던 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도이치방크가 또 1300불에서 1400불로 상향조정합니다. 목표 주가를. 이런 식의 흐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내용이 뭐냐면 그 광고 실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실적 개선이 돼감. 그러면서 이게 그래서 4%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쪽들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또 어제 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AMAT도 올랐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들도 올랐는데 AMAT도 대체적으로 실적, 실적이래. 저쪽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때문에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알리바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잘 나왔죠. 근데 그걸 또 주도했던 게 클라우딩 서비스 관련돼가지고 무려 76%나 증가를 해버렸죠. 그다음에 도이치방크를 비롯해서 일부에서 알파벳의 상향 조정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클라우딩 관련돼가지고도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와죠. 그러면 반도체 업종도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경쟁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도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반도체는 일단은 뭐 바닥을 확인할 것 같긴 한데 그 바닥 시기 지연 자체가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 때문에 그 바닥 확인하는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관련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서버 쪽이 상당히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나왔던 보고서들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산업이 흘러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걸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5G도 구현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지금 현재 대형주에 몰려 있잖아요. 자동차나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올라가겠죠. 근데 장 마감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거.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보통신 관련된 국가 비상 사태 관련돼서 이게 시장 일부에서는 또 이게 뭐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 가지고 또 악재성 재료다. 이걸 막 부각시켜 버리면 또 그걸 때문에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그 발언이 있고 나서 반응을 한 건 뭐냐면 그 외환 시장은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주가 지수만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한 0.1%에서 0.2% 정도 소폭 하락을 하는 정도를 보이고는 있는데 크게 아직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그 재밌게 가지고 타임라인을 좀 보다 보니까 미국이 이란을 때린다 뭐 이런 적이 그 타임라인 기사들이 막 올라오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다 철수해라. 핵심 인력 빼놓고. 그거는 이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에는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달라요. 이게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기억나시죠? 네. 러시아가 그거를 침공을 했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떠났고 미국도 거기에 갔는데 결국 떠났어요. 왜? 재미로운 산악 지역이 많아요. 아하. 이란이 그래거든요. 이게 사막이 많은 게 아니라 사막 지역도 많고요. 이란도 그 산악이 많아요? 산악이 많아요. 거기도. 뭐 가봤어야 알지 내가. 그러게 말입니다. 한번 출장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게요. 이게 북한을 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뭐 폭격을 하고 해서 끝났다. 뭐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 뭐 근데 그 거기 다 산악이라서 그 전에 나왔어요. 뭐 저기 그걸 예상하고 이미 땅굴 다 파놨다고. 그렇죠. 그런 이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미국에 도움이 안 돼요. 단기 그래서 과거에 201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2년도에 2011년도 말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고 2012년도에 군사 작전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이란하고. 그러니까 잘 치지 못하는 이유가. 근데 그때 있네. 못 쳤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2만 명? 그거 잘못된 뉴스다. 가짜 뉴스다. 우리가 보낼 거면 그거 10배 이상 보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렸잖아요. 하지만 벙커버스터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벙커버스터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많은 그 베트남에 졌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쉽게 그 침공할 수도 없고요. 그랬다가는 나중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흐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국제효과의 급등 그거는 미국 경기의 악재성 재료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